자, 다음은 허혈성 심질환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당뇨병 고혈압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이상지질혈증까지 합쳐서 3종 세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나오는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뒤에 나오는 뇌혈관 질환, 이렇게 두 개는 보통 묶어서 2대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3종 세트는 사실 그것 자체가 증상이 별로 있지는 않고, 그게 이제 기저질환이 되어서 이제 다른 어떤 합병증들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병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말씀드릴 이두 가지 병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그런 질환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그런 용어들이죠. 그런 용어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많지 않아서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이해를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대 질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전 세계로 해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퍼센티지 숫자만 조금 다르지. 그래서 암이 이렇게 1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데요. 요두 가지를 이렇게 보통 묶어서 2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암이, 모든 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느 부위에서 생기든 다 모든 암이 다 들어가 있는 사망 원인으로 이제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하게 이제 많이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암을 이제 이렇게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처럼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제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 1, 2위가 된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주요 사망 원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옆에 이제 자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심근경색 환자 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늘고 있죠. 이게 이제 평균 수명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은 한 3분의 1은 병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혈성 심질환 얘기하는데 왜 심근경색 얘기를 했을까요? 심근경색이 바로 이 허혈성 심질환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일단 허혈성 심질환을 보기 전에 이제 심장이 대략적으로 이제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보면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심장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 끝에 요 심장 끝에 요 끝부분, 여기를 이제 꼭지라고 해서 꼭지 첨자를 써가지고 심장의 첨부, 심첨부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요 꼭지점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에이펙스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청진을 할때 여기 이제 에이펙스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청진을 하게 되죠. 심첨을 들을 때 심첨부부터 이제 청진을 하게 되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심장은 어디 있는지 좀 보이시죠? 약간 앞쪽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흉골 바로 뒤쪽으로 해서 위치를 하고 있고, 이 뒤쪽 척추뼈부터는 조금 공간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뭐 횡경막 바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뭐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심장이 뭐 오른쪽에 있는 뭐 덱스트로카디아 이런 사람들도 아주 희귀하게 있다고 있죠. 있다고 돼 있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요거는 사실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폐, 기관지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해놓은 그림이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요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는 이제 심장이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